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광해입니다. 오늘 광해의 진짜 왕 역할을 해줄 양세형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진짜 왕 양세형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 이병헌 역할의 광대는 누가 될까요? 전원장 엮이기 싫소. 황재성이 한다. 1번. 절대 아니대요. 아니네요. 이름이 황재요. 이름이 황재네. 어떻게 한 이름이 황재요. 황재네. 양세찬이 한다. 2번. 나는 뭐 의미가 없어. 저를 잘 알아. 아니다. 문세윤이 한다. 3번. 아유, 소자 대자 어울리지도 않소. 아니요. 풍채가 왕이요. 황재성이 왕이요. 풍채가 왕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중에 하나요. DNA 연결. 당신의 DNA는 선... 재미가 없어. 재밌어. 황재성. 황재요. 황재요. 황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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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왕 황재. 아니요. 잠깐만. 제발. 야,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이병헌 역할. 안 돼. 가짜 왕 역할은 안 돼. 누구? 와. 아이고, 피가 통했나 보다, 요놈아. 역시. 그래. DNA 연결고리. 아이고. 쌤 통이다 아주 오지게 우와. 걸렸어 아주. 그냥. 아까 리허설 해봤는데 저 피 났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 조심해라, 사천아. 빨리 준비하거라. 예, 나으리. 양세찬과 함께하는 광해 지금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해보거라. 나를 따라해보거라. 곧 잘 아는구나. 곧 잘 아는구나. 이놈! 무함하다! 무함하다! 이 왕은 무술에 능해야 되느니라. 이 왕은 무술에 능해야 되느니라. 자, 죽도를 들어보거라. 죽도를 들어보거라. 죽도를 들어보거라. 죽도를 들어보거라. 죽도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야. 죽도를 들어줘라. 자, 왼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아니, 너가 여기로 가거라. 너가 일로 가거라. 네, 이놈! 네, 이놈!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맞는다.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진짜 큰일 난다. 후회하게 만든 것이야. 후회하게 만든 것이야. 자, 그만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자, 그만하고 이쪽 가거라. 진행을 해야 된다. 무엄하다! 네이놈! 네이놈! 이게 무슨 코미디... 네이놈! 네이놈!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놈 이쪽으로 가거라! 자, 지금부터 검수를 알려줄 것이야. 자, 따라해보거라! 따라해보거라! 머리! 옆구리! 돌아! 머리! 옆구리! 돌아! 크게 돌아! 머리! 옆구리! 돌아! 멈췄다가? 돌아! 아주 잘하는구만요! 아주 잘하는구만요! 지는 양세형이구만요! 에이고! 전하, 무슨 일이냐? 이제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날 대신해서 잘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 내가 갈 테니 잘 부탁하네. 그래, 내가 갈 테니 잘 부탁하네. 빨리 오너라! 넌 지금부터 왕이다. 절대 이 궁 안에서 들켜서는 안 돼. 이 궁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의정이다. 영의정. 자리 앉아. 전하! 전하! 무슨 일이냐!
전화 어디 변치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전화가 다른 사람 같사옵니다. 왠지 전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옵니다. 아주 여기저기 의심하구나. 그렇습니다. 전화 의심이 많습니다. 아, 그걸 알아들어요? 여기죠? 예, 전화. 감히 이 왕을 의심하는 게요? 아닙니다. 영의정은 나한테 혼나야겠어. 네? 그건 요시오? 아이고, 아니 그거는 다른 코너잖소. 무슨 소리냐? 아니 왜 이게 말도 없이 예. 이리 오시오. 예.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중전만 납시오. 이 궁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궁전이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경의 뜻대로 하시오라고만 하면 된다. 아니, 전하. 이렇게 전하, 중전 왔사옵니다. 전하. 전하. 어휴, 뭐 입에서 곰방대 냄새가 잔뜩 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전하. 오늘따라 이상하시옵니다. 전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는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아니, 정말 그리 해도 됩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여봐라! 전하께서 왕게임을 하신다! 들어라! 아유, 세상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인데 왕게임을 하시겠다고요? 응? 자, 뽑으시지요. 아, 속이 지금 아직도 아프구나. 왜 그래? 아, 여봐라! 당장 이 자랑! 전쟁을 선포한다! 가서 총이랑 무기랑 다 갖고 오라! 전하! 이절! 어허! 중전! 여기 좀 가만히 있을 거야! 대통령 지키시지요, 전하! 아, 전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빨리 뽑으십시오. 잘 섞어주십시오. 자, 뽑으세요. 빨리, 같이 빨리.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럼. 랜덤입니다. 랜덤이요. 자, 하나씩 뽑으시오. 이거 가져가시오!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왜 아무런 표식도 없어. 내가 왕이오! 내가 왕을 잡았어. 아이고, 영이죠. Careless, careless, 과연 키싸기 벌칙을 받게 될 번호는 몇 번과 몇 번일까요? 1번과 2번이 키스를 한다, 1번. 아니다. 1번과 3번이 키스를 한다, 2번. 이것도 아니다. 2번과 3번이 키스를 한다, 3번. 당신의 중전 괜찮으셨어. 아닙니다. 축하드려요. 죽였다. 와. 자, 과연 자, 과연 키스를 하게 될 번호는 몇 번과 몇 번? 오! 2번과 3번입니다. 몇 번이요, 중전? 중전 몇 번이요? 아, 1번이야! 아유, 나 진짜. 아유. 아유. 다행이요. 전하. 제가 들어갈까요? 어허, 위험하다. 내가 들어가겠다. 예, 전하. 이게 무슨 쌍화점이야? 쌍화 처음에서 만나. 아유. 부산에 가. 아유. 키스. 아유. 야, 중전 많이 아쉽겠어. 전하, 중궁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준호.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다고 합니다. 전하, 빨리 앉으시죠. 앉으시죠. 전하, 여기입니다.
我是从明朝来的，所以呢，你们还要派两万军队。 도대체 저 무슨 포인트가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기에 2만의 군사를 파병해야 할 것과 싸웁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대체 언제까지 경의 뜻대로 하시고만 하실 겁니까? 용한테 당하게 말 겁니까? 우리도 할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 그럼 네가 해보거라. 제가 왕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무시한 소리 하십니까, 전하? 왕의 명령이니라 또 혼나고 싶으냐? 그러면 네 놈 해보거라. 이 돼지놈! 당하게 말 것이냐? 어? 돼지놈? 감히 이걸 왕이라 두고 영정 당신이 네가, 하시오. 내가 못해도 왕이 하잖아. 왕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하고. 하시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왕의 수족이요. 아, 그러면 누가 말할 거야? 뭘 말하느냐? 말을 두거나 말 두고. 당하게 말할 건가? 서로 떠밀고 있는 세 사람.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나올 어마어마한 양의 명대사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할 경우에는 제작진의 돈으로 오늘 오신 관객분들에게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재훈이는 아까 여섯 번 연속 성공했어. 재성이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도록 오늘의 대사를 외울 왕은 누구? 와. 이 사이렌이 두 번 울리면 물폭탄을 맞게 됩니다. 풍악을 울려라. 헐! 헐!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조서. 경들의 뜻대로 명예 2만의 병사를 파병하겠소. 아.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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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성균관대 망신을 하고 있어. 성균관대 망신. 하나. 어 그렇지. 나는 금일. 서신을. 보내겠소. 여봐라! 들어가! 보내겠소. 보내겠소. 여봐라! 들어가! 보내겠소. 다시 땡겨. 다시 땡겨요. 일어나서 땡겨와요. 저 땡겨요. 일어나서. 아니 그거를 그걸 그렇게 못 외우고 말이야. 아니 내가 방금 죽을 뻔했는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한단 말이오. 목이 그거를... 뒤로 접혔어. 자 어이요. 앞에 보시오. 뭐 딴띠란 띠란.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그냥 나 죽여. 리얼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황비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이 가마를 타고 온갖 보살을 누리며 제자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킬 오늘의 절대 권력 황비용은 누가 될까요? 황재성이 황비용이다 1번. 황비용도 황씨, 황재성도 황씨.
같은 문파 달라요. 아니다. 양세찬이 황병이다. 2번. 여선 내가 제일 동생이다. 이거 경상도 사투리 아니야? 반갑다. 깜짝 놀랐다. 문세윤이 황병이다. 3번. 이 가마 누가 타야 웃기겠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 잘해라. 당신의 선택. 뒤진다. 부탁한다. 뒤져보라. 안 돼. 허리 부러질라고. 허리. 자, 과연 컬리 오늘의 황비용은 잘해야 된다. 사람들 깜짝 놀랐다. 허리 부러질라고. 헐. 황비 만나. 헐 황비 만. 고도 황비 만. 앞에 힘 꽉 주라. 이열사. 이하. 이하. 잠깐. 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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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르막길이야 뭐야? 오르막길이야. 황비 만나야. 비말라야 빨리 가자. 아, 비말라야 나야 나야. 야 잠깐만. 손에 전기 왔다. 손에 전기가 찌를 수 있다. 아우 아우 걸러갈게. 똥꼬야 똥꼬야. 아 좀 더 생각이라. 걸러 아, 어리야. 진짜. 이거 벗어야 되냐? 안 벗어도 되는 달라야. 잠깐, 저 사람들이 머리 스타일 건방지다. 스승과 제자를 구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똑같잖아, 머리 스타일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다려. 세상에! 머리! 세이브! 세이브! 건방지 헤어스타일. 아. 헐! 너 잘라. 스승과 제자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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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이! 황제 상관이야! 불러요? 야, 다 못생겼다! 두 불러 불러요? 아, 또 화려하다! 브릿지라요? 어? 지디 아니야, 지디? 늘 지디하자. 뿜보드 모여라. 뿜력이 적혀라. 이제 세 스승과 세자가 구별되는구만. 그래,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 자, 맨두를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맨두가 맞아. 맨두 여기 있습니다. 외국 나갔더니 망고주스 못 알아들어. 맹고주스야 하더니. 알겠습니다. 만두 아니야, 맹두야, 맹두. 자, 순발력 훈련. 여기 들어있는 이 만두 그대로 내려놓겠다. 이 만두를 나에게서 뺏어서 먹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또 배워보고 싶으냐? 건광불교 배우고 싶다. 금광불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는 거? 세버! 세버! 중국말 못함 세버! 이런 시부! 금광불교 세상에 좋아져서 요 약만 먹으면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지. 윤왓선이에요? 금광불개. 다 보여요? 금광불개. 자, 이 금광불개 먹으면 박으로 아무리 머리를 내려쳐도 고통을 느끼지가 않는다. 한 놈에게만 줄 수 있는데 이거. 양시 전세버 누가 먹을 거야? 황재성이 황병료였어요. 황재성이 먹는다. 1번. 황재성이 오늘 먹는 거야? 양세찬이 먹는다. 2번. 저는 안 좋아합니다. 네가 제가 먹을 거야. 수성이 왜 안 드십니까? 맛이 없어. 달달하 되려면 먹질 않지. 누가 먹을 거야? 아, 고통을 느끼자는 금강불개. 자, 과연 저 비위가 약해요. 금강불개가 될 사람은 누구? 어! 아주 선택 잘했다. 하, 금강불개. 아, 하라 해. 아하, 금강불개. 아하, 좀만 더 돼. 아하, 금강불개. 와, 생겼다 야. 아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지. 금강불개 완벽한 무도인으로 거듭난다. 심이여. 금강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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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느낄 수가 없지. 금강불개. 금강불개. 날라간다 야. 아프냐? 금강불개 한 번 더 먹을래? 아스벤냐 하나뿐이야. 금강불개. 금강불개야. 금강불개. 시전, 너에게 미안해서 다른 약을 하나 줘야겠다. 금시초문? 이 알약을 하나 먹어보거라. 먹거라. 알약? 알약. 너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 약은 바로 정력제야. 이어서 보여줘야 되냐? 정력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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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불개. 정력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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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불개. 불려. 정력제야. 완벽한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메이크 에라. 야, 마이크는 금강불개 아니다. 아니, 정력제야. 남자 아니다. 야, 스티브 남자 아니다. 야, 깜짝 놀랐다. 다음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굶주린 배를 좀 채워보자. 계속 먹는다. 계속 훈련 안 하고 계속 먹는 달라. 이게 대기실에서도 처먹고 또 처먹는다. 이게. 아, 그럼 훈련 금방 불게. 아, 어? 밥상 가져오기시모. 밥상 가져오기시모. 밥상 빨리 갖고 온다. 어, 푸짐하다 하시마. 푸짐하다. 푸짐하다. 국밥이다. 우리가 무술이 있는데 그냥 밥을 먹을 수는 없다. 하. 식사 무술을 가르쳐줄 홍금보 시부를 불러보겠다. 시부. 이번 훈련 알려드렸다. 이 음식들을 숟가락과 포크로 집어서 홍금보 시부 입에 안전하게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실패할 경우엔 어마어마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더? 네? 포스트 시며. 아따, 이 친구 머리 이쁘다. 아, 10킬러 알령. 아, 와, 육개장. 이쁘다.
국물 국물 라이어. 아, 왔다마 고사리 푸지마야. 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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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야 건더야 유턴다야 유턴 유턴 하고 있잖아 씨부들라야 씨부님들라야 씨부님들라야 해쫄명 미끄럼시마 건더시마 건더 고기 고기야 고기야 고기 황금포 씨부 아, 어, 이거 아, 황금포 씨부 아, 안 된다 씨부 혼쭐을 내줄 거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야 금강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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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금강물개야 금강물개 금보시보 한참 멀었다야 니들 멀었다야 완벽한 훈련 사부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랑 싸웠어 이기면 허락해주겠다 자신 있나? 싸운다고 해서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까? 눈빛을 보니 아주 건방지구만 그래 무도회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눈빛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 종목은 눈싸움으로 붙는다 하지만 지게 되면 당연히 벌도 받아야겠지 지는 놈은 밀가루 폭탄을 맞게 된다 앉아 사부님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의자 작아 사부님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요 야, 야. 세 명 중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준비! 시작! 야, 빨리 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 잠깐만, 잠깐, 이거 앞에 이거 못 할 거야. 밀가루 왜 나한테 왔어요? 나도 지금 들어온다. 야, 눈가루 밀가루 들어온다. 잠깐 나 안 까문 것 같은데 때린 것 같아. 아니 나 진짜 밀가루 들어온다. 야 밀가루 쏟지 마라. 눈에 들어온다 계속. 오. 엄마 보고 있어. 나 저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지금까지 리얼 진짜 선택이었습니다.